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입니다. 부가 아니고요. 화공생명공학과 강태욱입니다.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앞으로 한 30분에서 한 40분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다소 이제 좀 비싼 소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금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금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가 보통 이제 주변에서 이제 뭐 보석이라든가 장신구로 이제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한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물질로서의 금은 아마 친숙한 이제 표죠, 여러분. 이제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에 보면 이 가운데 부분, 이제 가운데 부분이 이제 전이금속을 나타낸 이제 부분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11이라고 써 있는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족, 그러니까 그 같은 이제 수직한 방향의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족이 있고, 거기에 보면 11이라고 써 있는 보시면 CU 이제 구리죠, 구리. 그리고 은, AG, 그리고 그 다음이 AU라고 하는 금입니다. 금은 이제 뭐 라틴어에서 유래된 용어고요. AU라고 표시가 돼 있고, 이제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수평한 라인이 바로 이제 같은 주기, 피리어드라고 하는 주기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직한 라인이 이제 그룹, 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비슷한 성질을 띱니다. 같은 이제 족에 속한 원소들은. 그래서 구리, 그리고 은, 이제 금이 같은 족에 속해 있다. 조금 더 이제 성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금은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합니다.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대기 중에 이제 물질이 노출이 되면 대기에 있는 이제 산소와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산화물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요. 금은 이렇게 이제 반응성이 이제 크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의 산이나 염기에 녹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변하지 않는 성질을 이용한 이런 특성으로 인해서 화폐와 같은 이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보석이나 장신구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이제 일부 금은 우리가 먹는 금도 있고, 이제 관절염 치료제로 실제로 이제 금이 사용되다시피 거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체에 무해하다. 그리고 물리적 성질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금속, 그러니까 금이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은 소위 얘기해서 금속 결합인데요. 금속 결합은 양전하가 이제 아주 주기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아마 양전하와 양전하가 있으면 같은 전하끼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전하끼리는 정전기적 반발력으로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양전하가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이러한 같은 전하끼리의 반발력을 최소화하면서 아울러 이러한 양전하를 강하게 결속시켜주는 일종의 이제 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자유전자입니다. 이런 자유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전하, 이제 금 원자들이 이제 서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제 금속 결합의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녹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온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야 이제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양전하의 위치를 살짝 바꿔줘도 여전히 자유전자에 의한 이제 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 자체의 구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질이 결국은 전성과 연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 얘기는 뭐냐면 아주 얇게도 만들 수 있고 혹은 이렇게 길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슬라이드에 왼쪽 아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얇은 막, 방막의 형태로도 만들 수 있고, 또한 이런 전선과 같은 형태로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금은 도체입니다. 도체고, 아까 같은 그 족, 그룹 안에 구리, 뭐 은, 금, 마찬가지로 굉장히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극 혹은 전선의 소재로도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은 구리선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그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금 정도의 크기가 아닌 굉장히 작은 크기의 금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작냐?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보통 이제 이 길이가 여기 보면 쭉 이제 10^-10승이면 보통 이제 원자의 이제 앵스트롬 단위고요. 그리고 10^-9승미터가 소위 얘기하는 나노미터입니다. 그러면 머리카락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100마이크론에서 혹은 이제 1000마이크론 정도인데요. 이러한 머리카락의 이 얇은 두께 방향을 약한 10만 배에서 100만 배 정도 더 잘게 잘랐을 때 나오는 이제 크기가 바로 나노미터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금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한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의 금에 관심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크기의 금이 사실 뭐 지금 시대에만 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제가 같은 컵인데요. 로마 시대 컵입니다. 뭐 짐작컨대 굳이 뭐 역사를 들춰보지 않더라도 굉장히 오래된 컵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실제로 한 6세기경에 만들어진 컵입니다. 근데 이 컵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컵을 볼 때, 빛, 광원이 이제 컵과 그리고 보는 사람, 그리고 광원이 뒤에 존재하면 컵은 왼쪽과 같이 보입니다. 반면 이제 광원이, 그러니까 빛이죠. 광원이 컵 뒤편에 있고, 그런 상태에서 컵을 바라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컵은 붉으스름한 빛을 띠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빛을 내는 성질은 어디, 그러니까 빛은 어디서 오느냐? 유리에서 오는 건 아니고요. 이 유리잔 안에 이제 존재하는 굉장히 작은 크기의 금과 은 입자에서 유리하는 색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유리 이런 세공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일부러 넣은 건 아니고, 아마도 만드는 과정에서 우연하게 들어가서 이제 색깔이 나는 게 이제 굉장히 예쁘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색깔을 내는 것이 바로 이 유리 안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크기의 금과 같은 입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예는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런 예가 또 어디 있을까? 보면 여러분들 성당에 가면 이제 이뭐그 유리의 이 스테인드 글래스라고 하는 이제 유리인데요. 이게 지금 슬라이드에 보여주는 사진은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굉장히 그 여러 종류의 색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간단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색을 우리가 칠하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뭔가요? 아마도 여러분들 금방 떠오르는 게 뭐냐면 유기염료일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페인트, 그죠? 페인트를 이제 벽에 칠하거나 이래서 색을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이제 내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고, 뭐, 여기서, 뭐,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색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색이 이제 바래지죠? 이제 색이 바래지는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외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보통 이 유기염료는 광표백이 일어납니다. 광표백. 주로 햇빛에 의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밝은 색을 내다가 광표백, 영어로 이제 포토 블리칭이라고 하는데요. 광표백이 일어나게 되면 점점점 색을 잃게 됩니다. 근데 아까 로마 시대 컵도 그렇고 지금 보여드리는 스테인드 글래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제 색인데,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색이 바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러한 그 금과 같은 작은 입자는 광표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색이 시간이 지나도 원래 만들었을 때의 색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우수한 광학 특성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러한 작은 크기의 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아주 독특한 색을 내고 그 색이 뭐 우수한 광학 특성이 나는지를 좀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조금 이제 이 슬라이드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크기의 금이 우리한테 있고 이 금에다가 우리가 빛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은 도체잖아요, 도체. 도체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자유전자가 있습니다, 자유전자. 양전하에 속박되지 않은 자유전자가 있고, 그러면 이러한 자유전자는 외부 전기장에 의해서 집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 플라즈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서피스 플라즈몬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자, 이 영어 그 끝에 알파벳이 뭐로 끝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서피스 플라즈몬이라고 하면 ON으로 끝납니다. ON. 알파벳 ON.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배운 용어 중에 물리나 화학 용어 중에 ON으로 끝나는 용어가 있나요? 아마 금방 생각해 내실 텐데. 전자, 일렉트론, 그죠? 일렉트론. 마찬가지 알파벳 ON으로 끝나고, 혹시 빛이 파동 말고, 그리고 입자로도 우리가 해석될 수 있다고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입자일 때 빛을 일컫는 말이 뭔지 기억납니까, 여러분? 바로 포톤이죠, 포톤. 포톤 역시도 알파벳 O, N 엔딩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용어들이 갖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에너지 준위가 불연속적이죠. 그 얘기는 안정한 상태에서 그리고 그 여기를 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서피스 플라즈몬도 역시도 안정한 상태에서 이제 공명이 일어나는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가 불연속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공명이 이러한 집단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한 최적의 파장을 갖는 외부 빛이 각각 다르다. 제가 좀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자가, 여기 보시면 전자가 이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외부 전기, 그러니까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들 빛은 전자기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의 자기장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전기장만 생각하면 이제 외부 빛에 이제 작은 크기의 금 입자가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한쪽으로 만약에 이 아래쪽으로 몰리면 위쪽에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고요. 만약에 이러한 전기장이 바뀌게 되면 전자가 정전기적 반발력으로 위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임을 손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제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제 집단적인 전자 움직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자 구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입자가 제가 예를 두개 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작은 입자와 큰 입자. 그럼 작은 입자는 이러한 집단적인 전자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는 거리가 짧죠. 그죠? 반면에 큰 입자는 굉장히 많은 긴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외부 전기장이잖아요. 전기장 여러분들 아마 외부 빛을 얘기를 할때 진동수란 걸 배웠을 거예요. 진동수. 이거는 이제 얼마만큼 1초에 전기장이 빨리 왔다 갔다 하냐. 그러면 작은 입자는 바뀌는 주기가 빨라도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반면에 큰 입자는 이 바뀌는 주기가 좀 천천히 바뀌어야 거기에 맞게 전자 구름이 잘 왔다 갔다 할수 있을 것이죠. 그죠? 이게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그래서 작은 입자는 진동수가 큰 거. 즉,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파장이 짧은 거. 그리고 에너지는 큰 거. 그죠? 반면에 큰 입자는 진동수는 작고 파장은 긴 거. 여기에 잘 공명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좀더 쉽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보시면, 여기 부분이 바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작은 입자의 사진이고, 이 밑에, 색깔로 표시된 게 아주 좀 특별한 광학현미경으로 찍은 이 각각의 입자에서 나오는 색깔입니다. 산란색입니다. 보시면, 물론 맨 왼쪽은 조성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이 오른쪽 세 개는 같은 조성입니다. 금이고요.
보면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으로 보면 크기가 그렇게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 뭐 크기가 차이 있을 뿐. 근데 색깔은 어떻습니까? 색깔은 이두 번째 사진이 보이는 색깔이 녹색입니다. 여러분들 그 금이라고 그러면 황금색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금이 녹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금이 녹색을 띠고 좀 크기가 좀 바뀌거나 모양이 바뀌면 노란색, 빨간색. 즉, 가시광선이 낼수 있는 색깔을 모두 다낼수 있다. 그러면, 소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로는 왼쪽에 보이는 상황을 이렇게 표시가 할수 있어요. 네 개의 서로 다른 입자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에만 공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작은 크기, 예를 들어서 금 나노 입자에서 일어나는 광학 특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표면 플라즈몬 공명, 영어로는 Surface Plasmon Resonance라고 하고요. 줄여서 SPR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아마 뭐 인터넷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고, 여기서 유래하는 또 다른 재미있는 특성이 한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바로 광렬 효과입니다. 이 광렬 효과는 인풋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톤이고 아웃풋이 이제 에너지, 더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이제 광렬 효과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포토 더멀 컨버전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이제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공명이 일어나면 전자 구름이 굉장히 위아래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야 된다고 했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데 전자가 왔다 갔다 할때 뭐랑 부딪히냐면 이금 입자 내부에 있는 수많은 격자와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불편해지죠, 그죠? 불편해지고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뭘로 푸냐? 밖에 외부로 열을 방출하는 걸로 이제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나노 입자에, 금 나노 입자에 빛을 비춰주면서 열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얼마만큼의 열이 나올 수 있냐? 아주 극소적이지만 나노 입자 주변에 물을 끓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의 열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밌는 현상을 가지고 뭘할수 있는지 이제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이게 지금 보면 한 13년 전 이제 내용인데요. 보시면 보통 이제 암 조직을 지나는 혈관은 보통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입자를 잘 만들고 정맥을 따라서 이렇게 사람 몸을 이제 돌고 돌다가 암 조직이 있는 부분을 지날 때가 되면 이제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을 통해서 이 조직, 암 조직 쪽으로 이렇게 나노 입자가 이제 방출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입자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표면 플라즈몬 공명이 일어나는 빛을 쪼여주면 어떤 우리가 뭘낼 수가 있다고 했죠? 바로 열을 발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암세포가 사멸할 수 있는 열을 내면서 이제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는 이런 연구가 이제 한 수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구형이 아닌 막대 형태를 쓴게 이제 그림에서 보이실 텐데요. 이 이유는 이 사람의 이제 보통 이제 투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파장이 긴 빛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긴 파장의 빛과 이제 표면 플라즈마 공명이 일어나는 이런 막대 형태의 나노 입자를 금 나노 입자를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약간 이제 모드를 바꿔서 그러면 이렇게 작은 크기의 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예전에 뭐 6세기에 그런 유리 컵을 만드는 세공하시는 분들처럼 이제 우연히 만들 수는 없고 우리가 먹는 특히나 이제 의학에 사용이 되려면 굉장히 정확하게 뭐 조성, 뭐 모양, 크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까? 제가 두 가지 어프로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어프로치는 바텀업 상향식이라고 하는 어프로치인데요. 뭐냐면 금 나노 입자도 굉장히 작지만 더 작은 입자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한 입자를 만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그 하나의 예가 있는데요. 보시면 더 작은 크기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뭔가요? 나노 입자보다 더 작은 거. 원자죠, 원자. 그죠? 그러면 원자를 어떻게 만드냐? 여기 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맨 왼쪽. 일단 이온,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금 이온과 그리고 적절한 음이온이 결합된 형태, 이온이죠. 이온 결정이죠. 이온 결정. 소위 얘기하는 솔트, 소금과 같은 이런 형태의 이온 결정을 물에 녹이면 이렇게 이온이 존재하고, 이온이 보통은 이제 Au3가입니다. 플러스 3. 그러면 원자는 보통 0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화수가 주는 거를 무슨 현상이라고 하나요? 산화수가 주는 거는 환원입니다. 그죠? 환원. 그러면 Au3가에서 Au0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환원제를 써야 됩니다. 환원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러한 금이온을 환원하고 본인은 이제 산화되는 거죠. 그죠? 원자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자끼리 충돌이 일어나면서 충돌될 때이 원자 간의 인력, 어떤 인력인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반데르발스 인력. 반데르발스 인력에 의해서 붙기 시작합니다. 붙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이러한 입자 간에 서로 안정적으로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적절한 리간드를 넣어줍니다. 리간드를 넣어주면 특정한 격자를 막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구조의 입자를 만들기도 하고 적절한 크기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성장이 일어나지 않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러한 리간드들이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균일한 전하가 이 나노 입자 주변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물에 존재하더라도 얘네들 나노 입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서로 뭉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미세한 이제 아주 작은 수준에서 벌어진 이벤트고요. 실제 실험적으로는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바로 이게 나노입자를 만드는 이제 동영상인데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보시면 이 커다란 수조가 이제 균일한 온도를 이제 보장해주는 이제 수조고, 물이 담기는 수조고요. 이 중간에 수조에 잠겨 있는 부분이 바로 나노 입자가 만들어지는 반응기입니다. 바로 이 안에는 뭐가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이온, 그리고 환원제, 그리고 적절한 리간드를 넣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좀 올려주면,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면, 자, 보시면 색깔이 이제 보라색이었다가, 어때요? 시간이 좀더 지나면 점점 붉은색으로 바뀌게 되고,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이 안에서 나노 입자가 아주 작은 크기의 원자들이 환원이 되고, 그런 다음에 원자들끼리 결합이 일어나면서 수십 나노미터 수준의 금 나노 입자가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굉장히 쉽죠, 여러분. 뭐 넣어주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분자 수준에서의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입자를 만들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종류의 입자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입니다. 11년 전에 무기 나노 입자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존에 발표된 거를 한번 정리한 거죠. 보면 이제 정말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아주 심플한 이제 구형 입자에서부터 뭐 막대 형태, 그리고 여러 이제 다면체 형태에서부터 뭐 가지 구조, 그리고 심지어 저기 36번에 보이는 이러한 초승달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대칭이 깨진 구조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케이지 구조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입자 모양을 갖는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다. 이게 11년 전이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로도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강산이 변한다는. 그 얘기인즉슨 뭐냐?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모든 종류의, 그러니까 모든 모양, 대부분의 모양의 나노 입자를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이미 만드는 방법이 다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제 두 번째 어프로치는 뭐냐? 이제
탑다운 하향식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좀더더큰 크기의 금에서부터 이제 물리적인 방법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자르거나 아니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크기를 줄여나가는. 근데 이게 이제 뭐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제 이게 좀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이제 원자 증착법이라고 하는 게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금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크기의 금이 있고 이 금에 이제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금 이제 고체에서부터 바로 증기화된 원자가 탈출합니다. 그러면 이 탈출된 이제 금 원자가 이제 주변을 적절하게 진공을 상태를 유지해주면 한쪽 방향으로 이제 날아가요. 날아가는 방향에 이제 어떤 이제 고체 표면을 이제 놓아주게 되면 그 표면에 이제 증착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자 수준에서부터.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제 큰 이제 금에서부터 이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향식, 탑다운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그 고체 표면에서 보면 금 원자가 붙으면서 금 나노 입자로 혹은 나노 구조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향식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런 경계가 좀 모호하다. 그리고 좀더 컴플렉스한 이제 복잡한 패턴을 만들려면 이두 가지의 방법이 다 같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보시면 이제 이러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구조의 나노 패턴 중에 일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시작은 이제 왼편에 보시는 요두 구조는 프랙탈 구조나 고리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냐? 소위 그 우리 반도체 공정에서 쓰이는 이 식각 공정이라고 하는 리소그래피를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패턴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자 증착에 의해서 이러한 구조를 만듭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나선 구조들은 이제 유기물을 사용해서 이러한 나선 구조를 만들고 마찬가지 이제 금 원자를 증착해서 만드는 건데요.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향식과 하향식이 다 이제 같이 사용된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복잡한 패턴을 왜 만드냐?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제 자랑을 못하겠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메타 물질로 사용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아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메타 물질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타는 우리 주변에 없는 물질을 의미하는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메타라는 게. 그리고 이제 광학적인 측면에서의 메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굴절률을 갖는 예를 들어서 음의 굴절률을 갖는 물질을 메타 물질이라고 하고 어디다 쓰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뭐 해리포터 같은 영화에 나왔던 투명 망토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럼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이러한 구조가 바로 이런 투명 망토를 만드는 이제 재료라고 할수 있겠고요.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cm와 1cm 정도 크기만 이제 투명 망토 정도로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뭐 택도 없죠, 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이제 망토 수준의 굉장히 더큰 크기의 저런 패턴을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뭐 연구를 열심히 한다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저런 투명 망토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좀더 이제 비중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파트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러한 작은 금을, 뭐금 자체가 비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장신구나 이제 보석으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뭘 활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은 데 써야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바로 이제 바이오 의학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처음에 이해하려면 이제 측면 유동 분석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레터럴 플로우 에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액체 유동, 그러니까 유체가 이렇게 측면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보면 일단 금 나노 입자는 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반응성이 좀 적지만 기본적으로 SH, 그러니까 설퍼하고 H가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OH를 하이드록실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SH를 다이올이라고 합니다. 다이올, THIOL 그룹, 다이올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이올 그룹과 굉장히 강한 화학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단백질의
단백질 중에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러한 다이얼 그룹이 있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뭐 DNA나 RNA 등의 이러한 다이얼 그룹을 갖게 우리가 계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금 나노입자 주변에 다양한 종류의 생체 분자를 우리가 붙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그러면 측면 유동 분석법이 어떤 거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보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검출을 원하는 항원이 있다고 칩시다. 안티젠 항원이 있다고 치면, 우선 이러한 지금 빨간 게 나노입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체를 붙여요. 항체를 붙인 거랑 이제 항원하고 섞어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섞어주게 되면, 항원이 있으면 항원이 이 항체에 붙게 되고, 그러면 어떤 입자가 생기는 건가요? 항원과 항체와 그리고 나노입자가 붙어 있는 이세 가지 종류의 물질이 붙어 있는 물질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물론 붙어 있지 않은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이러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게 바로 컨주게이션 패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체의 유동은 측면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요. 흐르면 이제 두 가지 라인이 존재하고, 하나는 컨트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있냐 없냐를 알려주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항원이 존재하면 이 나노입자가 양쪽 다 붙습니다. 그러면 나노입자 아까 어떤 특성이 있죠? 색을 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두 라인 다 존재하게 되고, 만약에 항원이 존재하지 않으면 한쪽에만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이렇게 색깔을 띠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쓰였을까요? 임신 진단 키트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코비드-19, 우리가 그 항원 검사라고 할때 바로 이러한 금 나노입자가 쓰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게 시판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 콜로이달 골드라고 써 있죠. 이 얘기는 뭐냐? 콜로이드, 굉장히 작은 구조의 골드, 즉금 나노입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임신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 나오는 호르몬과 바로 이 여기에 보이는 빨간색과 이 항체가 연결된 게이 빨간색이 바로 나노입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컨주게이션 패드에서 이제 붙은 친구랑 안 붙은 친구가 나오게 되고, 만약에 이러한 호르몬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두 줄이 뜨는 거고, 그죠? 이러한 호르몬이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네만 나노입자와 항체가 결합된 친구들만 한쪽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 코비드-19인 경우도 똑같이 항원이 존재하게 되면 이제 컨주게이션 패드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냐? 나노입자, 항체가 결합된 나노입자랑 섞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항원이 존재하면 항원, 항체, 나노입자가 붙어 있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바로 이 실험 라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나노입자가 붙어서 색을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언급하고 이제 끝낼 텐데요. 이제 아마 나노 기술을 할때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리차드 파인만이라는 이제 미국 물리학자가 1959년에 뭐 There is plenty of room at the botto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했고, 그이 양반 이 이분이 한그한 얘기 중에 하나가 외과 의사를 작게 만들고 우리가 삼킬 수 있으면 그 외과 의사가 이제 인체 내에서 이제 아픈 곳을 치료하면 좋겠다, 이런 날이 올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제 실제 구현은 안 됐고, 이제 영화적으로 구현이 몇건 됐습니다. 보시면 이게 1966년에 나왔던 이제 영화 포스터인데요. 뭐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뇌에 혈전 때문에 이제 쓰러졌는데, 이 혈전을 녹이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조직이 돼서 이제 잠수함을 타가지고 이제 축소된 다음에 이제 사람 인체를 탐험하는, 그래서 아마 뭐 굳이 번역하자면 굉장히 환상적인 뭐 탐험 뭐 이렇게 이런 것이 될 것이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비슷한 줄거리의 이너 스페이스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잘 아시겠지만 앤트맨, 사람을 실제로 이제 굉장히 작게 만든 이런 영화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만드는 거는 실제로도 뭐 이제 아직 구현이 안 됐습니다. 근데 비슷한 아까 그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분이 외과 의사,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는 작은 외과 의사 역할을 하는 물질은 저희가 이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제 뭐 제가 연구한 내용 중에 하나고, 이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우주를 탐험할 때 필요한 게 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 몸속을 탐험할 때 필요한 게 바로 이제 나노 인공위성이라는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할 것이고, 바로 이러한 아까 뭐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아주 작은 크기의 금나노 입자가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세포내인데요. 이제 세포막이 보이시고, 세포내가 이제 우리가 갤럭시라고 하잖아요. 그죠? 은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포를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소우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셀룰러 갤럭시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느낄 때가 많은데요. 이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노 입자를 흘려보내주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보시면 서로 다른 모양의 나노 입자는 외부하고 서로 다른 이제 빛으로 송수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있다. 혹은 좀더 이제 능동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렬 효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입자, 요 다른 모양의 입자에 이 주변에 서로 다른 형태의 약이라든지 드럭이라든지 아니면 뭐 진을 우리가 로딩해서 우리가 빛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뭐 어떤 타입의 약을 투입하거나 혹은 어떤 타입의 진을 투입하거나,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광유전학이라고 있습니다. 옵토지네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굉장히 이상적인 플랫폼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아직은 이제 연구실 실험실에서 이제 연구한 단계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아마 열심히 이런 분야에 뭐 도전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수 있다고 하고요. 이것으로 이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연 해주신 강태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셨는데, 강연 내용 중에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강연 내용 중에 그금 나노 입자를 만들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상향식, 하향식 방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는 이런 이론적인 또 실험적인 부분과 실제 제품을 만들 때 양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분리해서 생각이 될수 있는데, 지금 이두 가지 방식이 다 뭔가 제품을 만들 때 양산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쉬운 방법인지, 또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슬라이드 그 중간에 동영상 보여드린 게 기억하실 텐데요. 보시면 굉장히 만드는 방법이 쉽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만들 수 있어서 현재 지금 시판되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양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가격이죠, 가격. 혹시 이 가격이라고 말씀은 금 자체보다는 만드는 과정에서 드는 그런 가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금 이제 전구체라고 하는데요. 아까 이온 제가 말씀드렸죠. 금 이온 자체 가격도 좀 비싸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아까 에너지도 좀 사용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만드는 공정에서 돈이 들다 보니까 최종 제품이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은 좀더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아까 예를 들어서 질병을 치료하거나 이런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아까 전에 그 금속과 금속이라는 이제 금이 이제 금속인데, 저희 생체 물질인 DNA, 뭐 RNA 이런 쪽과 함께 돼서 저희 코비드 진단 키트 이런 곳에 사용되는 것을 사실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양산이 돼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것 중에서 그 투명망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현재는 1cm, 예. 1제곱센티미터 정도까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희도 어디 그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그런 실험 영상을 본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을 계속 이어붙이면 그런 뭐 전체를 네, 덮는다면 그렇죠. 물체의 모습이 변형돼서 보이는 부분까지 현재 실험이 완료된 부분인가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들이 있는데요. 아까 여러 복잡한 패턴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복잡한 패턴은 사실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려서 그런데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통 이러한 패턴이 굉장히 균일하게 유지되는 영역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가 이걸 확대해서 보여줘서 그렇지, 만약에 이러한 유니폼 아주 작은 패턴을
이런 복잡한 패턴을 뭐 망토 크기 정도로 만들 수 있으면 바로 투명 망토가 되는 건데요. 현재는 이런 복잡한 패턴을 만드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해봐야 1cm, 1c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바로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런 패치 형태로 여러 개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여러 개 붙여서 정말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이 바로 1cm, 1cm 정도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 그러니까 학생 중에 이제 이 분야의 연구를 좀 더 열심히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 그런 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충분한 가능한 영역이라서.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인데요. 오늘 교수님께서는 금을 이용한 이 나노 분야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실 금과 비슷한 은 또는 니켈처럼 다른 금속들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노 입자 상태가 되면 이렇게 좀 특징을 많이 갖게 되고 또 여러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맞습니다. 일단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같은 볼륨인데 크기가 작으면 일반적으로 표면적이 늘어납니다. 표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표면 원자를 우리가 만약에 촉매나 어떤 반응에 사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 아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른 조성, 금이 아닌 다른, 아까 말씀드린 뭐 온이나 니켈 아니면 다른 그 원소들도 이러한 나노 입자를 가지고 뭐 촉매 아니면 뭐 태양 전지 혹은 뭐 요새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배터리 분야에도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